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고급 호텔의 헬스클럽에서는 고령 회원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거론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체육공원은 물론 구민 체육시설, 사설 피트니스 클럽 등 어디를 가나 운동하는 고령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 오르고 치매 예방된다니까 좋고 또 건전한 마음이고 병이 없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첨단 시설과 트레이너를 자랑하는 고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 나이 제한 때문에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자기네들이 그 회원권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고령자라는 이유로 회원가입이 거절당한 건데 저는 오늘 70살 어르신을 모시고 호텔 피트니스 클럽 가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 제한에 걸립니다. 저희는 이제 연회원은 60, 정회원은 65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또 다른 호텔. 5성급 호텔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 모두 회원 가입이 거절됐습니다. 호텔 헬스장 회원권 거래소도 마찬가지. 거래소에 등록된 호텔 헬스장 26곳 가운데 21곳이 가입 연령을 제한합니다. 호텔 측은 안전을 이유로 고령자 이용을 제한한다는데 저희가 이제 운동하시거나 속사정은 좀 달라 보입니다. 헬스장 업계에서도 안전을 이유로 고령자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가입할 때 나이 제한. 70대 고령자 중 매일 운동하는 비율은 14%에 달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동 시설물 접근이 거부되는 현실. 안전 요원이라든지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이게 고령층의 연령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차별하는 행위로서 일부 호텔의 석연차는 이용 제한에 노인들만 서럽습니다. 아직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나이에 이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